오늘 축하 테이프 같은 시간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현대기술로 대해석한 국어 수세문의 발표를 맡게 될 정준혁입니다. 수세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적으로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기계 설계를 전공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직접 설계, 출력하여 뽐낼 수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끼게 되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흉내문은 크게 석축, 지지대, 중층지붕, 상층지붕 구조로 구성되어 오토캐드를 활용해 직접 설계하고 DXF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한 뒤 메이크업 프로그램으로 슬라이싱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이후 완성된 구조물을 조립을 진행한 뒤 인조 잔디와 LED를 추가하여 더욱 스티처럼 꾸며 제작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작품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거북선을 만들게 된 이유는 10월에 있었던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희가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이 바로 이 조선 수군의 대표적인 전략수단 중 하나인 거북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을 설명드리자면 거북선은 크게 바닥면, 갑판, 지붕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퓨전 360이라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 뒤 3D 프린터로 제품을 뽑아내서 도색 작업을 하고 방수 처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갑판 부분은 저희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한 뒤 아크릴을 레이저 가공을 하여 만들었으며 저희가 가장 만들기 까다로웠던 이 지붕 부분은 사람들이 내부를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투명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일종의 플라스틱 재료를 MDF 합판으로 지지를 하여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에 띄어서 물을 주워서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만든 크랭크축을 모터로 작동을 해서 노를 주워서 앞으로 갈 수 있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북선 제작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M조의 미니 밀링 머신을 발표하게 된 백창현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앞서 밀링 머신이랑 X축, Y축, Z축을 이송시키면서 주축에 고정된 주축 회전축을 회전시키고 테이블에 고정한 가공물에 절삭 깊이와 힘을 주어 원하는 형상으로 절삭 가공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저희 3M조가 미니 밀링 머신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2학년 1학기 기계제작 프로젝트 실습에서 밀링 머신을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밀링 머신을 직접 만들면서 밀링 머신의 구조와 기계제작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고 그 밀링 머신은 기존의 밀링 머신보다 크기를 줄여 이동성을 챙기고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과 지지대 역할, 즉 프레임 역할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선정하였는데요. 알루미늄 절단기로 알맞은 크기로 잘라 볼트와 너트 그리고 기역자 브라켓 등을 활용하여 조립하였습니다. Z축 이송은 뒤에 고정된 것을 풀어주면은 봉을 따라 위아래로 Z축 이송이 가능하며 고정을 시키고 오른쪽에 보이는 손잡이를 이용하여 드릴 가공 또한 가능합니다. 또 저희는 XY축 이송을 각각 자동과 수동을 택하였는데요. 실제 밀링 머신에서도 자동과 수동 이송이 있기에 이것을 재현하고자 각각 재현했습니다. 먼저 Y축 이송에는 볼 스크류와 원 기어를 택해놨는데요. 볼 스크류는
뿌려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원견은 감속비를 주어 좀 더 섬세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커플링과 3D 프린터로 출력한 축을 이용하였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0.1mm씩 이동이 가능하고 반지게 방향으로 돌리면은 후진이 가능합니다. 좌우 이동을 담당하는 X축 이송에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리니어 스테이지 모드를 택했는데요. 리니어 스테이지 모드는 앞서 말한 볼스크 프리오의 전자장치가 통합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작업이 제일 어려웠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아두이노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로 하다 보니 탁과의 도움을 빌려 약 3일 정도 실패와 고난을 겪고 성공시킨 케이스입니다. 전선을 연결시키고 가공을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이용해 X축 가공이 가능합니다. 또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축, 지그, 치수 원판, 케이스 등을 설계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처음에 오는 시도에서 그런지 재료 선정부터 시작해 설계, 프리 완성까지 많은 어려움과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장 먼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작품이 만들어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블 머신 역설계 제작에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박건우입니다. 네, 마블 머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이제 생소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블 머신은 저희 이제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요 위에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그 변환된 힘으로 이제 레일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래로 내려온 공들은 모터 순환 장치들로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다시 끌어올려 반복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는 이 마블 머신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구동 중인 마블 머신에서 이제 저희가 도면을 직접 제작을 하고 역설계를 시켜서 저희 미래 장착과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이제 카티아와 그리고 퓨전 360 그리고 3D 프린터 웨이커봇 등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 출력을 시켜 직접 제작을 하였고 MDF 플라판을 가공하기 위해서 이제 퓨전 360으로 저희 제작했던 모델링했던 파일을 이제 DXF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직접 RDX로 레이저 가공시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블 머신 요 오른쪽에 그 기어 부분에 이제 모터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기어의 모든 모듈을 4로 설정을 해서 맞물림 오차를 최소화해서 저희가 제작을 시켰습니다. 직접 나온 거 한번 그리고 공 직접 굴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시면 편한 위치에 원하는 대로 올려주시면 그냥 올려보시면 네, 올려보시면 간단하게 전국에서 막 움직이니까 고민이 좀 많기는 한데 하면서 이제 많은 시도와 시간 그리고 이제 설계 등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마블 머신을 제작하면서 이제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희 감상평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품명 기계인의 혼을 만나다의 발표를 맡게 된 이무협이라고 합니다.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야 우리들이 이제 큰 모두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큰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던 중 여름방학 때 미래자동차과에서 실시했던 레이저 가공 실습이 떠올랐습니다. 레이저 가공이란 이미지 파일을 흑백으로 변화해 RDX라는 프로그램에 삽입시켜서 명암 조절, 밝기 조절, 그리고 레이저 출력을 조절하여서 이미지를 제작물에 스캔하거나 잘라낼 수 있는 가공을 말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명암 조절과 밝기 조절 그리고 레이저 출력을 조절하여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선명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자동차과 학생들의 얼굴을 작품으로 만들면은 이제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졸업 작품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얼굴의 얼은 우리말로 정신, 영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래자동차과 학생들 모두의 얼굴을 모으니 미래자동차과의 얼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마음이 한 곳에 모여 미래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얼굴이 모여서 비로소 작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량은 12V 배터리 4개를 직결 연결하여 총 48V를 공급하며 550W 모터를 사용하고 최대 시속 약 30km까지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작은 스위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시작해서 좌측에는 저, 중, 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킥박스와 전진, 후진, 제어하는 스위치 그리고 전조등을 제어하는 스위치, 시동키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조작법이 간단하여 운행이 손쉽게 가능하고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하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주행뿐만 아니라 보관에 있어서도 용이함을 보입니다. 충전은 어댑터를 통해서 손쉽게 충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동수단으로서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좀 있으면 시승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모터의 영화 자작트레일러를 발표를 맡게 된 손석준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전체적인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했고요.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관장치 등은 기계적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견인 트레일러를 연결하기 때문에 전륜 모터가 아니고 후륜 구동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터는 60V를 인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12V 배터리 5개를 직결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분당 회전수 3000rpm, 그 다음에 최대 시속 한 40km, 약 40km 가량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견인 차량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차량과 동일하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했고요. 이 피견인과 견인을 연결시켜주는 후크는 실제 차량에서 사용하는 후크로 연결 제작하였습니다. 아크릴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가공기로 커팅하여 네, 부착하였고요. 앞면과 옆면은 퇴판을 사용하여 부착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만나러 오기 전에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난 3년 이내의 임기이기 때문에 한 달을 1년처럼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러 오기 전에 7월 4일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10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저 뒤에 있는 그 나라를 구한 충북의 의인 3명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북 도립대학에만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의인 세 분과 저 앞에 있는 상징 조형물 그 다음에 정지용의 향수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밖에 이 학교밖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가는 날까지 저는 이임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가기 전날까지 그 내 나름의 내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다 이루긴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갈 거고 딱 한마디 여러분 내가 그 간담회 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면? 그래요. 내가 이걸 한 다섯 번 하겠다고 그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께 내게 여러분께 되려면 들어야 돼요? 스스로 익혀야 돼요? 이 교육국가 확실히 좋네. 똑같은 얘기도 앞으로도 한 세 번 더 할 거예요.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4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여러분 조리제빵과나 다른 과들 이 졸업작품 나는 문과 출신이라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이거 바로 상용화해도 되겠구나. 다른 과 저기 전시회에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학생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나는 서울산업진흥원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 많아. 근데 지금 저 자작 차량도 보면서 제가 비용을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야. 스피너업 저예산 위연대처. 그러면 여러분 같이 저건 완전히 핸드메이드 아닙니까? 대량 생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품 한정판 아니에요? 그래.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도립대가 보증하는. 총장은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제품을 팔아주는 사람이지 내가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마케팅 취임하는 날 나는 마케팅 총장이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물어봤더니 둘 다 비용 얘기를 못했어. 우리 이정원 학회장한테 어딨지? 오늘 매일 그냥 보다가 양복 입은 좀 무슨 옷 처음 봤는데 좋아요. 근데 저 하여튼 그 어디든지 원서네. 내가 그 이력서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실 이 학교에 온 지 지금 2년째예요. 그래서 지금 2학년 졸업하는 학생들 1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이제 수업도 듣고 활동도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벌써 졸업한다고 졸업작품 전시회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한 3개월 정도 다들 뭐 밤낮으로 다 고생하셨을 거예요. 하면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뭐 이거 가 이제 베이스 경험이 돼서 이제 회사 가서 혹은 이제 학교로 진학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잘 기초 토대가 됐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사실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기말고사까지만 하면 저희 이제 마지막 종료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따로 이제 사제동행 프로그램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많은 고비도 있고 많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다들 으쌰으쌰 해주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졸업 전시회를 할 수 있지 않나. 다들 많이 따라와주고 응원도 해주고 같이 함께 나가서 정말 좋고 앞으로도 다 같이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